야, 별책이 다 있다. 진짜. 아우, 여기서 하루 그렇죠? 시간 보내면 좋겠다. 여기서 그냥 책만 이렇게 하나 읽고 가고. 유교는 종교인가? 경혜야, 유교가 종교라고 할 수 있는가? 아, 학문이죠. 유교는 어떤 공자님, 맹자님 이런 분들의 사상이잖아요. 인간은 어떻게 살고. 그거를 종교라고 할 수는 없지. 어떤 교육적인 걸. 전 그렇게 생각해요. 철학, 교육. 그러네요.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얘는 학교 다닐 때 유교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 당시 교수님이 수업할 때 저 A+를 맞았어요. 오.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한 예를 들어 제가 잘난 척을 좀 하자면 물어봤어 제자들이 스승님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나쁜 거 보지 말고 나쁜 거 듣지 말고 뭐 나쁜 말 하지 말고 나쁜 데 가지 마 이렇게 얘기했어. 수준이 조금 낮은 제자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높은 사람한테 뭐라 했냐면 네가 정말 사람답게 사는 건 중용이야 그랬더니 중용이 뭐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 말도 따라가지 말고 저 사람 말도 따라가지 말고 기울지 않고 중간을 지킬 수 있는 게 중용이 진정한 인간이야. 중용을 깨달아야 인에 도달할 수가 있어. 인은 사람인 옆에 두의자가 있어. 하늘과 땅이 사람 세 개가 붙여진 게 인이야. 그 인이 이루어진다는 건 중용을 알고 나서 저 사람은 잘못됐고 이 사람은 좋고 이 사람은 못됐고라고 판단이 없어지는 순간이 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사람은 세상에 있는 모든 걸 판단할 수 없다고 찍어버린 거야. 왜냐? 나도 같은 그 부류기 때문에. 그걸 알게 되면 너는 이 땅에서 편안한 그 좋은 곳을 깨달은 자가 될 거다. 행복할 거다. 이렇게 있다. 그게 인이야. 오케이? 그게 무슨 종교야? 아, 교수님. 아, 제가 좀 나름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셨네요. 그래서 하나 더. 왜 남의 나쁜 게 안 보이는 줄 알아요, 언니? 나처럼 악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안 보는 거야, 더러운 걸. 그런가? 네. 그러면서 내가 그러지. 아, 나는 이 세상에서 잘난 척할 인간이 못 됐는데 정말 그동안에 모르고 살았구나. 그런 내가 더 악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그 뒤부터는 겉으로 막 잘난 척하는 사람이 안 미운 거야, 차라리. 나는 숨겼으니까. 걔는 드러내니까 더 오히려 순수한 거지. 무슨 뜻인지. 네, 그래서 다 지나가고 끝났어요, 저는. 그 뒤부터 미운 사람도 없고 원망하는 사람이 없어. 다 너도 맞아, 이렇게 되는 거야. 맞아. 제가 다 공자님의 인을 깨달았다는 차원이 아니라 그 길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 정도면 깨달은 거 아니니? 아, 그게 너무 감사해요. 아, 세상에. 불안하지가 않고 불행하지 않아요. 뭔가 깨달음이 있네. 깨달음을 얻었네. 야, 전 책에 대한 욕심이 많아갖고 옛날에 저도 한 많지는 않아도 한 그래도 한 몇천 권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사 갈 때 박스에다가 싸가지고 나눠준 것만 해도 얼마나 저 벽장 방 안에를 다 이렇게 책방처럼 꾸미고 싶어서 너 진짜 나하고 뭐 비슷한 게 참 많다. 제가 저는 책을 좋아해서 나는 그 영국 영화 같은 거 보면 네. 귀족들 집에 가면 서재가 그냥 넓은데 이게 네. 하나 안 돼가지고 밀어서 그 안에 또 그렇죠, 그렇죠. 그게 멋있죠.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게까지는 못해도 나도 맞아요. 그런 작은 서재라도 그렇게 만들고 싶다 그랬는데 맞아요. 그래갖고 나도 책을 안 버리고 가지고 다녔는데 뭐 이것저것 풍비박산 나니까는 저도 그게 망해가지고 그때 많이 울었어요. 책 주면서 내가 좋아하는 책을 다 주고 왔는데 구할 수도 없는 책이거든. 그래도 내가 꼭 갖고 싶은 책은 안 주고 갖고 있어. 그게 줄잖아요. 나중에 조금 더 주고 조금 더 주고 줄고. 그렇지. 네. 언니 뭐 살 거 있으면 사. 이제 기다리지 않을까? 우리 뭘 사 갖고 가야 되는데. 사야지. 아유 불혜성 이거 왠지 이거 여배우한테 좀 갖다 사줘야 될 것 같은 영화인데. 와. 야, 아니 이거 영화. 로버트 태권브이. 와 대박. 벙어리 삼령이. 벙어리 삼령이. 벙어리 삼령이 만화도 있다. 아. 야, 이거 탈무드가 언제적이야. 좀 똑똑해지라고, 현명한 사람이 되라고 옛날에 탈무드 무지하게 읽어줬잖아요. 맞아. 아, 노자의 유언이 뭔지 모르겠다. 뭐라 그러셨을까? 노블레스 오블레쥬? 야, 이건 멋있다. 노자.
나는 그 이 무협 소설을 좋아했거든. 네. 영웅문도 너무 재밌게 봤고 녹정기. 녹정기. 명탕정 홈즈 단편 소식이 여기 있어. 야, 이거 구하기 힘든 건데. 명탐정 옛날에 우리 요거 우리 장기 입은 언니 이거 우리 이거 짧은 거 많이 봤 언니 이거 사갖고 가셔. 거기서 심심할 때 집에서 명탐정 이거 짧은 얘기. 그래. 에? 이거 재미있겠다 언니 이거 지루하지 않고. 그럼 그거 내가 너한테 언니 사, 선물할게. 아 싫어 내가 사준다니까 왜 언니 거기 그 밤에 보라고 거기서 심심하네. 야 이런 건 하나 정도 갖고 되는 거 아니야? 언니 동의보감 산야초 백과사전. 아유. 골치 아파. 야 이거 맞아. 좀 봐라. 이거 좀 봐라. 웬일이야. 이게 얼마나 된 거야? 이게 뭐라고 쓴 거야? 모르겠어. 야, 이거 뭐라고 쓴 거야? 세창서. 이거. 한자로 돼 있어, 언니. 한자로. 어머. 정본. 아, 맹자. 이건 이렇게 된 거다. 오, 밑으로. 이거 맹자책이야, 맹자책. 세로로 된 책이야. 야. 이런 이걸... 걸 읽을 줄 알아야 되는데. 옛날 맹자가 말씀하시기를 뭐 이런 거거든. 사람이 아니 본 것을 봤다 하지 말지니 뭐 이런 말들이 있는 거야 보니까. 와, 저 봐봐 언니 이건 또 뭐야? 뭐 오래된 일본 책이네. 일본 거 같아 그거. 이거는 농업 교과서네. 농업 교과서. 와, 이건 일본 농업이야. 거지? 농업에 대한 거. 몇 월 달에 뭘 어떻게 하고 씨 뿌리고 뭐 이런 거네. 맞아. 야 대박이다 언니 이거. 한번 이거는. 이거는 값어치가 있겠는데?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어머니, 이거 오래된 책 아니에요? 예, 그런. 이거. 100년. 예? 100년쯤 된 거. 그럼 이거 책, 이거 얼마야, 가격이? 그런 게 좀 비쌉니다. 그러니까 얼마예요, 이거는? 이거는? 가격을 따지자면? 가격을 따지자면. 한 5만 원 가요. 5만 원 가요? 이 책을 두 권이나 하는데. 세상에. 하나는 제가 쓴 시집이고, 하나는 궁합 보는 책인데. 네, 네. 전해드릴게요. 잘 전해드릴게요. 언니, 그 전해주세요. 네네. 저기, 그럼 저 영란이 언니 드릴 건 하나 없어요, 뭐. 지리산을 하나 드릴게요. 지리산? 오케이. 이거 하나 선물로 전해드릴게요. 선생님, 이거 갖다 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충성. 책도 내서 봄송.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